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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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시다시피 업데이트가 됐어. 김앤팔이랑 푸린이랑 은별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얘가 나왔잖니? 요거는 같이 리뷰를 해줘야지. 개댄포들이 해본 적도 없는 애가 뭘 알겠니? 컨셉은 큐티 릴라래요. 자, 여러분 벌써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티 릴라가 아니고 큐티가 다 죽었나? 뭐 별 이야기 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개댄푸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유일하게 하던 온라인 게임이고요. 정말 힘들 때는 단 두 명에서 게임 운영을 했던 전설의 게임입니다. 근데 사실상 유선은 정말 깊은 게임이에요. 뭐 롤에서 패드립 먹고 사람들 성격 버리고 그거요? 개댄푸드가 조상격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일단 개댄푸드의 현 주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임인가요? 컨셉춘 밥 해주겨 버려야 된 릴윤 인생 게임. 작가님 왜 다른 방에서 욕먹고 있어요? 말씀이 좀 지나치신데. 바나나 씨 노란 괴물 새끼야. 바나나 씨발 노란 괴물 새끼야. 일단 은별이가 개댄푸드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방을 하나씩 파주세요. 개댄푸드가 어떤 곳인지 자신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 제목이 있으면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은별이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방을 들어가고 싶니?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47번 방 저런 거는 그 특수구가 하는 거 아니죠? 부모님 안부를 대신 물어봐주는 참게임 막 이런 원래 이래요? 개댄 분위기? 윤모와 함께하는 그린캠프 여행. 한번 가볼까? 이름이 진짜 신기하네. 은별아, 방금 영상에 4분 2초부터 봐봐. 널리 파리 널리 파리 널리 파리. 은별 봤니? 개댄포드 화면으로 돌아와봐. 널리 파리 널리 널리 나갈래요. 윤모 잘하려나? 윤모? 에이, 윤모 야. 잘하겠어? 오 윤모야 안녕. 씨발 년이 잠깐만. 아. 너기 파리 너기. 별로 안 아픈데? 죽밥인데? 그렇지 이길 수 있어. 은별아. 이길 수 있어. 지금. 잠깐만. 어. 잠깐만. 저 윤모가 너무 웃기게 생겨서 진짜 못 되겠어. 저 죽었어요? 너 윤모한테 죽은 거야. 아 근데 저 쳐보니까 좀 족박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야 50번 방 들어와봐. 여기 뭔가 심상치 않다. 여기 내 동생 있거든? 얘 밑에 머독 있어. 은별이한테 신선한 충격이 가겠구만. 머독과 미미짱만 가운데로 와서 보여줘. 원래 소리 안 나와. 내가 소리 꺼도 안 들리나? 아 잠깐 액션이 너무 불쾌하잖아요. 왜지? 왜 제발 너 저 발등신이 넘어요? 내가 너 사랑해줄게. 내가 너 사랑해줄게. 내가 너 사랑해줄게. 내가 때리니까 웃어요. 오 뭐야.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약세는 대시필살기를 하면은 대시필살기가 키가 뭐예요? 이렇게 멀리 날아가요. 날아가요. 작가님 설명을 해야 되잖아. 필요는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을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가들불가라고 또 설명도 해주고 있죠. 작가님 꼭 1등해서 제 악세 홍보해주세요. 그럼 태영씨 죽으셨네. 작가님? 아니, 저 왜 이렇게 끔찍하냐. 둘이 싸우는 거 봐. 둘이 싸우는 거 너무 불쾌하고 지저분해요. 또 넘어지는 걸 이렇게 짜증나지. 자, 이 약세는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고요. ZC를 하면은 캐릭터가 중간중간 툭 하고 그냥 귀엽다. 툭. 자, 그 다음에 요건 막을 수가 없대요. 뽀뽀를 해주면은 피가 꽤 많이 달아요 생각보다. 대시 공격 마지막 공격은 가불이에요.
자 그리고 점프 필살기는 이렇게 나가요. 은별이가 나갑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피가 되면 변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일반 고릴라에 나가지만은 약간 다르게 끝타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대시필이고요. 점프하면은 돌도 날려요. 이건 뭐냐면요,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따다 치는 거예요. 필살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향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콤보를 날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은별아, 39번 방 와줘. 여기 너가 그리운 사람 있어. 야, 은별아, 빨리 가운데로 가. 대화해야지. 안녕. 야, 너도 뽀뽀해. 어떻게 하는데요? 비에 톡톡 소리 내. 쭈쭈쭈쭈쭈쭈쭈쭈. 똑바로 해.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변신해야지, 은별아. 그렇지. 됐다. 기다려. 네 남자친구도 훌륭한 사람이야. 은별아, 다시 사겠다는 포함치. 페라리도 부셔버린 공산님. 55번 방 한번 가보자. 아, 뭐야 이거? 운동 좀 시켜주세요. 싫어요. 평소 운동 가르쳐주던 저기 승원이 생각하면서 패. 어, 왜 쟤는 다 피하고 나는 다 맞지? 어, 나 이제 저 때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 은별아, 네가 이겼어. 와, 이겼어요. 승원님 존박이네요. 문화상품권이라던가. 15번 방 와봐. 어, 홍순이잖아. 참고로 지금 이 파트는 유튜브 강 끝났어요. 이 파트는 유튜브 강이 아니고 편집자가 개인적으로 은별을 패고 싶어서 만든 방입니다. 공순아! 공순! 에이씨! 아! 죄송해요! 어머, 공순아! 우와, 귀여워. 자, 오늘 여기까지 리뷰합시다.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왜냐면 저한테 돈 들어오거든요. 어? 나네, 나네요. 나를 나눠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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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